때는 바로 지금 언제라고? 13세기입니다. 지금 이제 고려의 권력자는 누구냐면 최충원의 아들 최우입니다. 제가 최충원이 24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가, 그 아들이었던 최우가, 뭐 다른 말로 최이라고도 합니다. 수험은 이제 보통 최우라고 나오지만 가끔씩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최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최우가 30년 동안 집권을 했거든요. 그 최우 집권기입니다. 자, 최우 집권기인데, 당시에 저 내륙에 이 북아시아라고 하죠, 우리가. 북아시아, 다른 말로 이제 몽골리아, 또는 이제 몽골 초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쯤 되겠죠, 여기. 자, 여기 있으면 뭡니까? 당시 이제 몽골리아는, 이 북아시아는 뭡니까? 여러 개의 어떤 부족들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몽골부의 징기스칸, 태무진이라는 자가 이제 몽골리아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언제, 몇 년이냐면 1206년이에요. 이런 년도 필요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태무진, 징기스칸이, 자, 이러면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우리 고려도 바보가 아닌데, 그 정도 국제정세 정도는 알고 있겠죠. 당시 최후 정권이. 저기 뭡니까? 몽골리아에서, 북아시아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자가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다. 지금 이제 금나라와 전쟁 중이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뭐 전쟁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무할리, 무칼리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부하가 있습니다. 금나라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총사령관이죠. 이 무칼리 부대가,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원래 이제 여기 있는 이 강이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삼국시대부터 많이 들었던 강이죠.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라오강. 바로 이제 요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요하는 이쪽을 이제 요동, 이쪽을 요서, 여기를 이제 요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거란족의 원주지는 이쪽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쪽에 있던 거란 잔당들을 이제 몽골 병들이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당시에 이 몽골 병의 추격에 쫓긴 이 거란 잔당들이 우리 고려 영내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평양 서경이 있으면 이제 요 서경 외곽에 이제 강동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몽골 병에게 쫓긴 거란 잔당, 뭐 거란 잔당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유목 민족들은 병사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차자식들을 다 수레에다 싣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뭡니까? 이게 거란 백성들하고 섞인 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10만 명 가까이가 이 강동성에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농성을 합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우리 고려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우리 고려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당시에 자, 우리 고려하고 몽골하고 여기 있는 이제 동진국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뭐, 얘는 듣보자. 그래서 이제 삼국 군대가 요즘 말로 이제 한미연합 작전 하듯이 여기는 이 강동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 거란 잔당을 이제 소탕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걸 이제 1219년에 강동의 역 또는 강동성의 역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당시 이제 우리 고려 장수 중에서는 이제 김치려 장군이라고 있어요. 김치려 장군이 당시에 고려군을 이끌고 이 거란 잔당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웠죠. 뭐 이게 강동의 역이에요. 이 강동의 역이 뭐 전혀 몰라야 되는 사건은 아니고 가끔씩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뭐 순서 나열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고려는 말로만 듣든 소문으로만 듣든 이제 몽골병을 처음 본 거예요. 몽골과 처음으로 이제 합동 작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 몽골이 우리 고려에다가 사신을 보내 갖고 자기네가 우리 위기에 빠진 우리 고려를 구해 준 거 아니냐. 자, 너네는 뭡니까? 우리 몽골에게 대가리 숙이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도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했더니까 우리가 고려가 예상하고 있던 뭐 액수의 뭐 거의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거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조공 물품을 요구하는 거야. 뭐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은 거지. 방위비 분담해 갖고 우리는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정도 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좋았던 관례가 있으니까 이 트럼프 새끼가 1년에 10조를 달라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한 10배가 많은 액수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6개월째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사신만 오고 가면서 이제 이 지루한 뭐 이런 뭡니까 이게 협상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몽골이 보낸 사자가 누구냐?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있습니다. 저고요. 이 저고요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압록 강변에서 고려군 복장을 한 병사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설은 이 동진국이 고려와 몽골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고려군 복장을 하고 고려가 사실 당시에 몽골병을 저고요 사신을 죽일 이유가 없거든.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마도 이 동진국의 농간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몽골은 고려를 혼내주고 싶은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없잖아. 근데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이 중요한 이제 전쟁의 명분이 된 거지. 쌤, 그러면 저고요 피살 사건이 1225년에 일어났는데 몽골이 실제로 쳐들어온 것은 이로부터 6년 뒤 1231년에 쳐들어왔는데 왜 갭이 생긴 겁니까? 이 징기스칸의 죽음이 있단 말이야. 징기스칸이 이제 26년에 죽었잖아. 아마 이제 어수는 했겠지. 후계자, 그 후계 과정도 있고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31년에, 자, 이러면 뭡니까? 살리타이, 또는 이제 살리타가 이끄는 이제 몽골 병이
자, 몽골병 뭐 그렇게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만 정도로 추정되는 몽골병이 압록강을 넘어서, 여러분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우리 요동에서 이제 우리 고려를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닷길로 오는 방법과 이 요쪽으로 오는 방법이.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반드시 지나야 되는 성이 어디야? 어디야? 귀주입니다. 귀주. 당시에 서북면 병마사였던 박서,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수업할 때 이야기했던 누구? 김경선 등이 이 기주성에서 몽골병을 맞아서 굳세게 뭡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1개월 동안 싸워서 몽골병을 뭡니까? 막아냈습니다. 이 몽골 애들이 많이 당황하셨겠죠? 고려 졸라 우습게 보고 이제 그냥 뭐 한두 달이면 막 고려 수도인 개경까지 막 싹쓸이 할 줄 알았는데, 오라 첫 관문이 이제 기주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굳세게 저항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살리타이가 어떻게 한 거야? 이 기주성을 그대로 냅두고 이제 우회를 한 거예요. 우회를 해갖고 떡 이제 개경 외곽을 포위해버린 거야. 당시 이제 최우정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최우정권이 알고 있기로는 기주성에서 이제 박서 장군이 잘 맞고 있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몽골병이 이제 개경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 최우정권이 아직 항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꼬랑지 내렸죠. 몽골 그 살리타이 진영에다가 사람을 보내갖고, 야 졸라 미안하다. 우리 진짜 미안하다. 해갖고 이제 싹싹 빌고 이제 몽골병이 이제 살리타이가 이제 군대를 철수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자 곳곳에다 뭘 남겨놨겠어? 다로가치를 남겨놓고 이제 철수를 하죠. 알겠죠? 자 그런데 몽골의 1차 침입 때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자 몽골의 부대가 이제 개경을 포위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박서를 이제 뭐 여기 기주성 공격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몽골병의 한 부대가 자 내가 어저께 수업할 때 우리 한반도에 가장 센터 있으면서 전통시대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 충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몽골의 한 부대가, 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여기 이쪽으로 유유히 뭡니까? 이쪽. 자 한반도 중남부 지방으로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충주성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몽골병은 반드시 충주를 지날 거란 말이야. 충주를 지나야 경상도로 내려갈 거 아니야. 무조건 충주를 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몽골병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힘껏 싸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별총, 지배층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피지배층들까지 자, 단결해서 몽골병이 쳐들어오면 싸우자. 라고 했는데 막상 몽골병이 충주성 외곽에 나타나자 양반별총 다 도망가 버렸어. 누구만? 그렇죠. 노군, 잡류만 힘써 싸워서 몽골병을 물리쳤다. 이게 이제 몽골의 1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입니다. 물론 이제 7급이나 경간에서 이제 한국사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실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자 요건 이 충주성 전투에 관한 사료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고 당연히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 있죠. 그래서 이제 자 몽골의 1차 침입 때 이제 충주성 전투가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오빠 뭐라고? 막상 몽골과의 항쟁에서 누가? 바로 민중들, 피지배층들이 굳세게 항전한 사례가, 자 앞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거 명심하셔야 돼. 뭐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여러분 몽골병이 물러갔는데 당시 최우정권이 진심으로 몽골한테 항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상황이 다급하니까 일단 몽골병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항복 제스처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최우정권이 어떻게 한 거야? 개경 당시 이제 개경 시민들이 한 20만 돼요. 개경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경의 군민들에게 자 오늘부터 자 무조건 어디로 옮긴다. 수도를 여기는 강화도로 옮긴다. 미리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 천도한다. 다 따라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뭡니까? 한 20만 되는 개경 주민들이 이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몽골 다루가치들을 이제 찾아내서 살해를 했겠지. 이 새끼들이 이제 또 몽골에 가 갖고 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다루가치 중에 몇 명이 이제 막 탈출을 해 갖고 이제 몽골에다가 전한 거야. 고려 이 새끼들을 수도 옮기고 항전 태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몽골 지도부가 어떻게 했죠? 오, 이 새끼들 봐라? 그래서 이제 이듬해 1132년에 살리타이가 다시 수만 명의 몽골병을 이끌고 이제 압록강을 다시 넘었죠. 그런데 이제 살리타이가 와보니까 이 새끼들은 수전을 한 경험이 없잖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강화도가 김포와 강화도 사이가 좁은 데는 한 200m밖에 안 돼. 근데 여기를 몽골병이 못 넘어요. 여기가 이제 수로가 되게 빠른 염화수로라고 해서 자, 여기엔 이게 뭡니까? 이게 수전의 경험이 없으면 이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결국 28년 동안 못 넘어요. 28년 동안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병이 여기는 강화도 보면서 이제 뭐 욕 졸라 했겠지. 씨발 고려 개새끼들 너 잡히면 죽는다. 그래 뭐 이거 못 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몽골의 그 총사령관이 된 살리타이. 이 살리타이가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한반도 중남부를 좀 뭐 노략질하고 뭐 분풀이하고 돌아가지 뭐 해갖고 이제 이쪽 남쪽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노략질을 하려고 유유히 남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용인 처인 부곡, 부곡은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 향과 부곡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 하나는 이제 향은 일반적으로 일반 군이나 현으로 편제되긴 인구가 좀 적은 동네야. 부곡은 일반적으로 좀 반역향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처인 부곡이라고 하는 게 백성이 그렇게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당시 승려 김윤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곡민 수백 명이 지금 가보면 조만해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이제 농성하고 있었던 거야. 자, 몽골 대장군 살리타이가 이거 뭐 우습게 본 거지. 그래서 야, 저 밟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몽골병이 이제 수천 명이 이제 그 언덕에서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그 부곡민들, 이 부곡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제 진격하다가 활에 맞아서 이제 몽골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이가 전사하게 되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고려는 불교 국가인데 사찰에 가면 승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 중에서 무예 훈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이제 김윤우나 김윤우를 따르는 몇몇 승려들은 실제로 승려들이지만 무술 실력이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김윤우와 몇몇 승려들이 지휘하는 부곡민 수백 명이 수천 명의 몽골병과 싸워서 몽골 대장군을 사살을 한 거죠. 몽골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자기네 그 지배층 있잖아. 몽골 귀족들. 이 몽골 귀족들이 아무리 저기 사시아 뭡니까? 호라즘 원정을 가서 거기서 전사를 했더라도 거기다 묻지를 않아요. 짐승 그 가죽 있잖아. 부대. 거기다 싸가지고 반드시 자신들의 고향인 몽골 캐라코룸으로 와서 매장을 합니다. 그래야 쉽게 말하면 탱글리신이 여긴 안 계신다고 보는 거지. 몽골리아에 탱글리신이 계신데 묻혀야 된다고 보는 거지. 몽골 귀족들은. 그래서 이제 살리타이가 전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복수 보복은 다음에 하고 일단 이 살리타이는 몽골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절수를 해. 그러니까 얘 시신을 몽골리아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몽골병 2차는 이 살리타이가 죽으면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는데 요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몽골이 뭘 잘해? 몽골이 그냥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징기스칸이 굉장히 잘하는 게 심리전이야. 진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기 전에 이길 환경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전을 하냐면은 고려가 불교 국가잖아. 고려의 왕이나 귀족들이나 지배층, 백성들, 피지배층 모두가 한 마음으로 누굴 믿어? 부처님을 믿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항전 의지를 끊고 정신적 멘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몽골에 한 부대를 보내갖고 대구 부인사에 있던 고려 최고의 보물, 뭐? 대장경. 그 대장경 불살라버립니다. 알겠죠? 이게 몽골의 몇 차 침입? 2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야, 내가 너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고려의 권력자인 최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몽골과 항전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이 정신적 멘붕을 온 걸 또 치유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 강화도 선운사에서 대장도감을 설치해갖고 16년 동안 나라의 온 국력을 쏟아부어갖고 이 대장경을 다시 조판해요. 이게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이야. 알겠죠? 자, 어쨌든가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3차 침입부터 이제 7차 침입까지는 어땠을까? 이 새끼들 뭐 엄청난 보복전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뭐라고? 우리 고려는 무려 28년 동안, 자, 생각해봐. 1231년에 몽골의 1차 침입이야. 자, 이러면 1258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우리 고려는 뭡니까? 몽골의 침입에, 자, 총 6차 또는 7차의 침입을 우리는 겪었죠. 됐죠? 이게 이제 몽골과의 전쟁이야. 자, 그러면